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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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야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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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대 역대 또 바스킨 거백 개새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Before the Night이라는 스팀에서 지금 무료로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공포 쭈구루 게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제작진분이 게임을 만들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는데 세계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물이 애완 인간을 키우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아이가 뭐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해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슬롯 으로 쭈꾸루라며 아 이게 쭈꾸루가 아니구나. 어 되게 뭔가 형식은 쭈꾸루인데 어 특이하네요. 상호작용. 이건 내 침대야. 나는 천둥이 치는 밤이면 앨리스를 꼭 끌어안고 잠에 들곤 했어. 걷기 WASD. 여기엔 마법 도구가 들어있어. 앨리스와 같이 찍은 사진이야. 이때 너는 정말이지 작고 소중했지. 앨리스가 좋아하던 공이야. 날씨가 맑을 때면 우린 밖에 나가 공놀이를 즐기곤 했지. 앨리스가 누군데? 똥강아지 이름인가? Shift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뭐야? 맵 건너편으로 이동한 건가? 벽이 막혀있는데? 오 뭐야 불이 들어왔어요. 잠겨있어요? 건너편에 열쇠있어요? 보라색 불빛. 오 마법 생물 도감 1장 생명의 꽃. 생명의 꽃은 자연의 치유사이다. 이 식물은 대지에 생명을 공급하고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킨다. 그 놀라운 생명력은 실로 대단해서 즙을 짜내어 탕약으로 만들면 효과가 좋다. 여기도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에 앨리스가 들어있어. 아 죽었구나. 반려동물 맞는 것 같은데? 기다려 앨리스. 내가 꼭 널 살려줄게. 어? 흑마술을 쓰려고 하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세계로 가지는 건가 보지? 이게 뭐야? 좋아, 생명의 꽃을 모아서 앨리스를 부활시키는 거야. 꽃을 찾고, 꽃을 꺾는다. 그리고 앨리스의 유골에 뿌리는 거지. 그런데 꽃이 얼마나 필요한 거지? 열었다. 여긴 뭐야? 아이템 획득. 1번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볼 수는 없는 듯? 좌클릭으로 사용. 이게 무슨 사용이야. 던지기지. 아 던지기라고 있구나. 오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또 이게 문을 따는 잠금장치인 것 같고 돌아가서 아까 잠겨있던 문이 하나 있었죠. 던져! 아, 열쇠가 필요하단 뜻이었구나? 나 저기 열쇠가 있다는 건 줄 알았더니 스태미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달려도 안 지치는데? 스태미나가 없나봐. 어디로든 문. 일단 들어가세요. 이 마법문은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주위 문이 닫혀있다면 버튼을 눌러서 마력을 공급하세요. 마력 공급! 아앗!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이런 곳이야? 정말 아름답군. 달리기. 엄마 깜짝이야. 내가 꼭 복수해줄게 앨리스. 짐승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너를 부활시킬 거야. 짐승 인간들? 뭐야 이미 그런 세계가 아닌가 본데? 난 몇 놈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놈들의 터전을 말살하려면 꽃을 전부 꺾어버려야 해. 그리고 모든 꽃을 너에게 바칠 거야.
총말. 오! 아, 얘가 앨리스인가 봐. 앨리스가 반려동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수인이네. 이게 지금 과거의 파편인 것 같죠? 풀숲의 숨기. 레프트 컨트롤. 오. 오케이. 잘 봐, 리사. 내가 공을 던지면 네가 주워오는 거야, 알겠지? 에? 자, 물어. 헤, 헤. 냠. 아니야, 리사. 그건 잠자리잖아. 냠냠. 먹으면 안 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 말하잖아. 아, 이거 자신만의 그냥 생각인 건가? 말을 하는 게? 원래 그냥 이제 애완동물처럼 취급을 받는 거야? 어우씨, 이거 세계관 되게 특이하네. 그래 놓고 지금 아, 그니까 인간으로 치면 지금 우리 세계로 치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살해당했나봐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이 그거를 복수하고자 하는 거지. 인류를 멸망시키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가 봐. 키가 좀 헷갈리네, 이게. 뭐야? 뭐야 저거? 망치. 망치를 3개 얻었다. 뭐지? 쟤 뭐야? 오, 쉣다! 그래, 이거지. 내가 원했던 게 이거지. 공포. 근데 애들이 때려도 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네. 망치로 울타리 나무를 부술 수 있다. 아니, 무기를 던지고 일일이 다 주워야 돼. 자, 열쇠. 이거는 이제 마나를 얻어야 되죠. 공포가 아니라 고어 아닌가요? 그러게요. 3번. 열고? 앙. 잘했어, 리사. 너 드디어 공놀이가 뭔지 이해했구나. 뿅!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대견스럽구나. 근데 지금 우리 세계로 치면은 지금 강아지가 망치 들고 인간 패고 있는 거잖아요. 강하다. 강하다, 우리 멍멍이. 뽕! 할머니? 내 이름은 김복슬, 13세. 왜 이렇게 늙어보여요, 근데? 난 고독하고 배고픈 도끼. 생명의 꽃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해. 6일 동안 굶었지만 내 의지는 바위와 같다네. 날 손무 따위로 유혹해봐야 소용없지. 빌어먹을. 그냥 때리면 안 돼? 맞네? 이 점에서는 열쇠보다 굵직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굵고 아름다운 거? 최소한 손무 정도는 가져와야 만족할 듯하다. 이거 그냥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 건가? 뭐 불사인딩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 그럼 순무를 얘한테 주고 당근을 얻어서 던져. 그랬더니 바로 열쇠 뱉죠? 개착하죠? 얘 그냥 죽여도 열쇠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엔딩이 여러 가지인가 봐. 망치 4개. 근데 나 이미 두 마리를 죽여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노?
생명의 꽃을 꺾거나 먹지 마시오. 생명의 꽃은 풀과 나무를 싱싱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으면 풀과 나무가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쉽게 풀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꽃이 없으면 맛있고 귀여운 당근이 모두 시들어 죽어버릴 겁니다. 바로 꺾었죠? 잘했죠? 이거는 꺾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네 아예. 환각에 망치를 동제할 수는 없네요. 리사 안 돼! 힝!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생명의 꽃이라고. 아? 힝! 대신 맛있는 당근 샌드위치를 줄게. 냠! 다 죽어. 다 죽어버려. 브금이 무서워. 뽕! 뼈에 붉은 꽃을 뿌려라. 유골에다가. 와씨 뭐야. 어? 왜 영정사진까지 이상하게 바뀌었어. 와 이거 이펙트가 굉장히 섬뜩하네요. 좋다. 잘 만들었는데? 저 어디로 가야돼. 뭐야 이거 가방? 인벤토리가 하나 늘었어요. 쟤 뭐지? 나 공격하려는 거는 아니지? 아 이게 확실히 불살 루트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얜 뭐야? 새끼 토끼가 있어? 자. 아 얘가 망치를 공짜로 주는 애구나. 당근을 주면은 망치가 나오는데? 만화를 얻고? 동네 사람들 제가 지금 당신네들 정원 망치고 있.. What the hell? 야 이거 고기를 줘야 되네? 이거 아까 그 토끼를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고기를 줘야 돼요. 어? 얘 열쇠도 있다. 열쇠 줘. 열쇠 여러 개 줄 수 있는 건가? 열쇠 무려 세 개나? 잠깐만요. 당근이 모자란데? 일단 고기를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열쇠가 세 개나 필요하다고? 당근 그럼 어디서 구해? 아까 옆에 울타리 있었어요. 아 이게 가로로 보니까 티가 잘 안 나네. 오케이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확실히 불사루트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열쇠가 4개 있는 거야? 나 열쇠 왜 이렇게 많노? 일단 여기로 다시 와서 당근 하나 가져가고 망치 가져가고 만화 챙기고. 여러분 이거 브금이 지금 계속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거 타일 스위프트 그거랑 지금 브금 비슷하거든요. 계속 지뢰찾기 생각나거든요 저. 지금 지뢰찾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꽃. 아니 근데 애초에 숨는 걸 왜 해? 애들이 날 공격을 안 하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뭐지? 뭔 소리야? 방금 마지지지지직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저기 있던 석상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아, 왜 이래요? 아까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어, 얘도 그래요. 얘 아까 어떻게 있었던 애지? 생명의 꽃을 다 꺾어서 여기가 열렸어요. 만화 4개. 건너편으로 건너왔고, 이게 뭐지? 망치를 계속 주네. 굶주린 토끼는 당근을 먹는다. 굶주린 토끼는 고기를 먹는다. 굶주린 토끼는 인간을 먹는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키우는 애를 먹어. 오, 이제 공격하는 애들이 생기는 건가?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빠밤. What the fuck? 저게 뭐야? 에? 어, 너무 징그러워. 어, 몹 디자인 쩔어 이거. 약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수준이거든요. 징그러운 정도가? 와, 저 새끼 토끼들, 와. 생명의 꽃을 다 꺾으니까 완전 괴물로 변해버리네? 이게 원래 실체였던 거 아닐까? 꺾어, 꺾어. 당근도 알뜰살뜰 챙기고.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저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어. 엄마, 왜 저래요, 다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너무 무서워. 여기다. 많아. 에? 죽어. 죽어. 오케이. 이거 정당방이다. 난 그냥 상자를 열었을 뿐이고, 네가 튀어나와서 나 물으려고 했잖아. 꽃 뜯어. 으아앙. 아, 미친, 얘 왜 공격이 안 돼? 이거 한 번 물림 게임 오버겠지? 우와. 어느새부턴가, 으아! 어느새부턴가, 쉬프트에서 손을 안 떼고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걸어 다녔었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고. 고기를 줘보자고? 아, 굶주린 토끼한테는 고기를. 그게 저 친구인가? 일단, 가까이 오면 줘볼게요. 어우, 이 뜯는 소리가 아주 경쾌해요. 진짜 잡아 뜯는 그런 소리가 나요. 숨으면 안 들키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애초에 어그로가 금방 풀려. 조금만 멀어져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게임이. 자, 줘보자. 오, 고기를 물어 뜯는다. 나 말고. 나 말고 맛있는 고기를 드세요. 근데 애초에 내가 움직이면 제 공격 모션이 굉장히 느려서 맞을 일이 없거든요. 에이고 이스티바라시트 베이베. 만화 어딨어, 만화. 저기 어떻게 가,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튀어.
얘가 어디야? 뭐 깜짝이야. 안 돼, 다가오지 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리사, 리사가 미쳤어. 어? 어? 얘 말이 안 걸어져. 하, 넌 착한 토끼였는데 왜 도망갔던 거니? 난 그저 너에게 받은 친절을 돌려주려는 것 뿐이었는데. 뭐야? 뭐 이런 개반전이? 뭐야 이게? 원래부터 얘는 나쁜 놈이었네. 그냥 주인공이. 어, 현상금 걸려있어요. 이제 덧도 있네요? 으아, 이 조각상들 완전 맛이 갔네. 얼굴 봐. 덧 밟아보고 싶다, 격하게. 생명의 꽃을 파괴하는 미친 인간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여우경찰국에서 해당 소문이 사실인지 조사 중입니다. 총마을 주민 여러분들은 안전을 위해 다음 조치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1. 켤 수 있는 모든 조명을 켜세요. 2. 인간 포획용 덫을 설치하세요. 3. 덫을 모두 설치했다면 최대한 빨리 마을에서 대피하세요. 4. 다른 주민이 설치한 덫 때문에 길이 막힌다면 덫에 당근을 던지세요. 5. 미친 주민을 발견했다면 싸우지 말고 침착하게 당근을 던지세요. 5. 오케이. 뭐지 이거? 당근. 오, 마이 갓에. 제가 직접 밟아볼게요. 궁금하거든요. What the fuck? 아! 오, 부활을 이렇게 하네? 뭐 거의 무적이. 야, 아이템 다 날라갔어, 미친. 아, 실화야? 으악! 어, 깜짝이야. 아, 야,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데? 아, 뭐야, 묘비에서 좀비 토끼가 튀어나왔어. 아니, 아이야! 당근을 던져볼까? 오케이, 어그로를 끌 수 있군. 죽어. 당근을 던져서 어그로를 끌 수 있어요? 잡아 뜯고.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덫을 좀 지우고요. 어이, 현상 수배로 막혀 있어요. 전혀 갈 수가 없고요. 어, 이때까지 튜토리얼이었네. 아, 미친, 여긴 무조건 당근이 하나 필요하잖아. 당근이 없는 상태면 어떻게 가, 여길. 막 던지면 안 되네, 이거. 당근을. 아,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얘 너무 어려운데? 아, 죽지 말았어야 했어. 아, 역시, 호기심이 화를 부른다. 아, 진작에. 진작에 죽어볼걸. 왜 여기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에서 죽어가지고. 현상수배 망치로 안 쳐지냐고요? 해볼까? 되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나무 판자랑 같은 판정이군요. 미친 인간이 생명의 꽃을 전부 뽑고 있습니다. 현상금 10만 캐럿. 현상소배 표지판이네. 짐승들이 날 알아보기 전에 전부 부셔버려야겠어. 뭘 때리고 있는 거야, 쟤는? 보라색 꽃을? 토하지 마! 뭐야, 저 눈깔 엉덩이. 너무 끔찍해. 난 엉덩이를 좋아하지만 저런 건 아니라고? 현상수배를 다 부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보이는 대로 다 부숩시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걸 부숴야 되는 거구나.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아까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주워져. 뭐야, 덫을 내가 깔 수도 있네? 똑똑한 인간이야. 아, 넘어왔다. 일단 죽어. 어, 아이, 얘 죽자마자 이걸로 부활하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 얘 흑화하기 전에 미리 죽일 짐산이었는데. 아, 이랬구나. 미안하다. 아. 안 죽이는 게 최선이었네. 어, 무서워, 이 괴물들. 끔찍해. 뭐야? 망치 하나 어디 갔어? 망치 하나 사라졌는데? 어, 망치 주웠다. 아, 아래쪽에 있었구나. 열쇠 필요해요? 이런 울타리는 미리미리 없애줍시다. 왜, 왜 울타리한테도 피가 튀어요, 그러고 보니까. 고기 4개. 덫. 덫이 6개. 에이, 왜 저러실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그, 동그, 댕그. 까이고, 나 죽어요? 깔아볼까? 으이구이! 내가 밟을 뻔했네. 아유, 놀래라, 씨. 아자! 크라. 뭐야? 뭐야? 뭐야, 북은 왜 이래, 북은 왜 이래? 아, 무서워, 진짜 하지 마.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구나. 나 뭐 먹었어, 나 뭐 먹었어. 열쇠 먹었구나. 꺼져! 꺼져! 저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어, 이 전등도 눈같이 생겼어. 징그러워.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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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 맵이 너무 넓어. 엄청 어두운데. 뜯어. 아, 뜯을 때 효과음이 너무 불쾌해요. 이 까드득 소리 너무 좋아. 이런 괴이한 게 최고지. 나 나한테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야, 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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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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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메 어 뭐야 저거 뭐야. 아 꽃을 다 꺾어서 저기 다시 들어가서 저거 먹어야 되는구나 마나를. 아직 하나 더 먹어야 돼? 아닌가? 이제 문 열렸나? 문 열리는 소리가 따로 안 들려가지고. 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어 나침반이 목적지를 가르쳐주네. 뼈가 살을 원한다. 이거? 어? 그림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데? 헐. 앨리스, 점점 너와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나의 작은 토끼야, 조금만 기다려. 꼭 널 살려줄게. 아니, 죽인 거는 얘가 죽여놓고 왜 다시 살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보면 된단다. 영원히. 데모 엔드. 어... 데모인데 왜 다 즐긴 것 같죠? 이 뒤를 어떻게 풀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난 지금 이 게임을 거의 다 즐긴 느낌이어가지고 막 어 뒤가 너무 궁금해라기보다는 어 다 즐겼네 재밌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데모로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게임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SC로 종료하세요. 본편은 분량이 얼마나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데모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작진이 만든 Before the Night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연출이 난 정말 마음에 들고 스토리는 이제 본편을 플레이해봐야 더 제대로 파악이 되겠죠. 왜 그가 앨리스를 죽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모든 애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식 발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